안녕하세요, 바니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준비한 콘텐츠는 바니쌤이 직접 재활 운동 겸 마사지를 받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선생님을 만나서 오늘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여러분과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스타일로 대표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왜 더 빵빵해진 것 같죠? 여러분, 네. 제가 원하는 핏이 이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네, 어떤 고민? 평상시에 느끼는 게 네. 이게 아무리 등 운동을 많이 해도 자꾸 이게 구분이 안 펴져가지고 운동을 이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뭉친 부위들이 많아서 이제 당기고 싶어도 효율적으로 당기지 못해요. 능형근 있는 네. 쪽, 승모근 있는 쪽을 한번 풀어보고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질 준비가 됐어요. 아까 말했던 이제 등 근육이 이제 없으면은 굳게 되는 행동 이제 뭐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죠? 핸드폰 많이 하고 이 승모근 그래도 바니쌤 정도면 그래도 없는 이게... 거죠. 이 정도보다 심한 분들이 저는 이제 대다수 많이 오니까 바니쌤 어차피 상부등이랑 다 필 줄 알잖아요. 이거 포징 안 해서 그래. 포징하면은 다시 이제 다 이거 다 승모근 다 없어져요. 자, 일단은 제가 스트레칭을 해드릴 건데 흉골 쪽 네. 이걸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어깨 양 옆에를 잡아주고 뒤에 여기 손가락으로 이 날개뼈 사이? 네, 날개뼈 사이를 잡아준 다음에 같이 열어주고 바니쌤도 뒤로 열어준다 생각하고 당겨주면 은 완전 쭉 열리거든요. 오, 시원해. 네, 그렇죠. 쭉. 그래서 이쪽을 열어놔야 또 이제 몸이 운동을 할 때 더 편하게 열어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자,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오케이. 자, 이 대흉근 위쪽, 쇄골 아래 붙어 있는 이제 이 네. 근육이죠. 네. 여기부터 이제 눌러주면 좋거든요. 바니쌤은 항상 푸시나 봐요, 그래도. 아니, 근데 생각날 때 하는데, 여기가 쇄골하관절을 풀어야 그 얼굴 순환이 잘 되죠. 그런 것도 있구나. 네. 화병 아니야, 화병? 네. 화병 여기. 화병 여기. 그래서 이 라인을 좀 많이 눌러주고, 바니쌤 이쪽이 많이 뭉쳐있네요. 네. 그렇죠. 이런 라인들. 맞아. 그 어깨랑 가슴 네, 이음새 부분. 네, 이음새 부분을 좀 먼저 눌러주고 제일 아픈 부위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같이.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근육들이 이어다니죠. 이제 뭐 광배근도 있고 삼두근도 있고 어깨 삼각근도 있잖아요. 이쪽만 눌러줘도 그냥 세 군데가 한 번에 다 기점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때문에 좀 어깨 굽은 분들은 이 회전근을 어깨가 아프다, 통증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절? 네, 손절이죠. 손끝까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도 풀어주고 반대도 풀어줘야겠죠. 이럴 때는 좀 아프면 호흡을 그냥 후 뱉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조금 여기 이쪽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왼손 사람 다 달라요. 이제 아니, 많이, 더 아프네. 네, 많이 쓰는 손, 핸드폰 아니면 많이 들고 있는 손 아니면 운전을 하는 손 다 다르겠죠. 이제 목 라인을 풀어줘야 돼요. 손을 겹쳐서 이렇게만 누르고 있을 거예요. 바니쌤은 왼쪽으로 고개를 스트레칭 천천히. 자, 다시. 자, 좀 더 깊게 잡아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좀 안쪽으로 갈게요. 자, 한 번 더. 쭉. 자,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한번 고개 한번 반대로 보시겠어요? 여기 봤다가 여기. 그러면은 목이 아까 어떠세요? 좀 낫죠. 네, 좀 낫죠. 그리고 여기도 또 해줘야겠죠? 항상. 아우! 예, 네, 똑같이. 왜 이렇게 더 아픈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이 더 아픈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왼쪽이 좀 더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다르죠, 또 느끼기. 아, 자, 잠깐만. 그래서 상대방이 좀 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쭉. 솔로도 그렇죠? 힘드세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머리까지 되게. 네, 그렇죠. 쭉. 아, 안 들어가는데요? 네, 아. 그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네. 오케이. 이쪽 한번 보세요. 네. 아니세요? 그렇죠. 네, 훨씬 편해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눌러준 상태에서 그냥 스트레칭만 해도 풀리거든요. 아, 내가 맨날 얹혀있으니까 얹혀있는지 몰랐는데 풀어주니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 아, 뭉쳐있었거든. 잘 돌아가. 이렇게 네. 기름칠 마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목 라인을 풀어주는 편이에요. 자, 여기 뒤 있는 이제 목덜미 쪽부터 승모근이랑 같이 붙어서 이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라인부터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목 라인 풀고 나서 중요한 데는 이제 흉쇄유들근.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눌러드리면은 이렇게 세워지는 이 근육 있죠? 아이고, 아이고. 이건 진짜 맨날 셀프로 풀어도 너무 너무 좋은데. 이런 데를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풀리거든요. 근데 맞아. 회원님들 맨 처음 오셔서 잡아드리면은
어 이거 처음 느껴본다고 어 이런 데도 있었냐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요. 어 바니쌤 많이 좋으세요. 그래도 역시 대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회라 해피 어 바니쌤 대회 예, 대회 나가야겠다 하면서 네 여기도 한 번 더 천천히 살살 타고 눌러주시는 게 좋죠. 진짜 이런 데 사과 풀어주면 너무 좋은데 귀찮아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접는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늘어나 있으면은 이제 지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순환이 안 되거나 이 근육이 뭉쳐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 열리잖아요. 이 라인을 이제 능형근 쪽을 다 손으로 눌러줍니다. 네. 바니쌤도 여기는 이제 많이 아무래도 뭉쳐 있네요. 이게 약간 뼈 조각이. 네. 이거 근육이에요, 바니쌤. 이거 다 단단하고. 네. 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튀어나오는 이. 이게 바디쌤이 과도하게 좀 발달이 된 거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에 손만 대도 이제 바디쌤이. 네. 여기 예. 엄청 튀어나오네. 네. 느낌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맞아. 예.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여성분들은 왼쪽으로 가방을 메거나 왼손을 뭘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으로 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턱 한번 개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맨날 그러니까, 책상에서 이러고 자는 내가. 어, 그렇죠. 이거를 이거네. 몸은 자기 자신이 아무래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네. 네. 이걸 반대도 키워서 근육 대회를 나가서 이제 악마를. 네네. 네.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손만 대도. 네. 바니쌤은 잘만 풀어놓기만 하면 이게 대회 나가도 아니, 되는 이게... 몸이어서. 네. 지금 보면은 오른쪽 길게 이렇게 빠져가는데 얘 때문에 여기가 아래까지 안 먹었던 거예요. 네. 아~ 여기서 방 이게 얘가 막아버린 거죠 근육이. 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풀어놓고 운동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검지 엄지 라인에 있는 이 전완근들을 좀 풀어주면 좋아요. 이렇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그렇죠. 바니쌤도 아무래도 핸드폰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 핸드폰. 네, 그렇죠. 핸드폰.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도 풀어주면은 확실히 훨씬 이 어깨가 가벼워져요. 네. 어디가? 네. 이렇게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쪽에. 지금 발달도 이 안쪽 근육보다는 바니쌤 이쪽이 더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네. 네. 혼자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네네. 역시. 이렇게. 나한테 팔 주고 이런 식으로 악수를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쭉 늘려주는 거. 후. 와. 그렇죠. 자 호흡하고 후. 바니쌤이 유연하시고 이제 풀린 그러니까 뭉친 데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 보통 손이 안 닿아요. 보통 이제 회원님들은 이제 손이 안 닿는데 한번 해봐요. 저도 이제 근육이 저는 이제 있어서 저 한번 당겨주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아 진짜 네 자 그대로 저기 버텨 붙일게요. 후 네 그렇죠. 자 네 후 사장님 더 더 대표님 더 네 어 네. 저는 괜찮은데 바니쌤이 힘이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렇죠 이렇게 오 닿았어 네 그래가지고 참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네네 맞아 봐요 어떻게 해야 돼 해봐 돌려봐요 네네 이렇게 해봐요 네 이렇게 아 마찬가지 여기 네 그렇죠 아니 이쪽이 문제냐 네 저도 맞아요 아니 그쪽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어 됐어요 네 아니 아까 나의 아픔을 느껴보라고 아니 어디야 이게 생각보다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되네 여전히 이렇게 아니, 받을 중간에 사실 아파서 몰랐는데 지금 한 1, 2분 지났더니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되게 붓기가 쪽 빠진 느낌? 바니쌤이 지금 승모근이 좀 위로 올라온 자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등 운동할 때 좀 그립을 좁게 잡아서 그대로 쭉 내려주셔야 이 아래쪽까지 이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운동하기 전에 무조건 가자마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뭉친 데가 더 오히려 자극이 많이 가서 더 커지거나 안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고 나서 혹시 운동을 가셔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예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니쌤의 예쁜 몸을 만들기 채널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